관광호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에 대한 것 중에 이제 꾸밈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낌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1편 그리고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1편이고요. 이 강의들을 꾸준히 계속 이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와 그 옆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 올라오는 데에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꾸밈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은 지금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기 미 앞에 레샵 요 부분에 마찬가지 이렇게 꾸밈음 있을 때 이런 거 딱 보시면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냐면 아, 이 한 마디만 먼저 보세요. 이렇게 요 한 마디가 아니라 이제 한 줄 이렇게 보시고 아, 꾸밈음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부분에가 꾸밈음이 있구나 해서 이 부분을 못해도 한 부분을 10번 이상은 불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레샵 앞에 미 앞에 레샵이라는 꾸밈음이 들어가 있죠. 근데 레샵 부분이 꾸밈음이 좀 짧아야 됩니다. 이 앞에 음은 한 75% 정도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은 한 25%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가 더 짧아야 된다는 거죠.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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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그 대신 여기 꾸밈음에만 텅깅을 해주시고 뒤에는 꾸밈음 여기 실음에는 꾸밈음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꾸밈에서 빠람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를 누른 상태 파 누르고 여기 앞에 바로 꾸밈음이 미파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파미파 미파가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요거는 한 60% 실음은 한 60% 정도고요. 여기는 한 2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빠라란 빠파미파 파미파 파미파 빨리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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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파 파미파 이렇게 짧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 여기 같은 경우도 라샵 똑같이 여기와 똑같습니다. 여기랑 똑같이 해서 25% 꾸밈음에만 텅깅을 해주시고요. 2 여기 텅깅 해주시고 여기 뒷부분에는 텅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라샵 그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드키를 써주셔야 됩니다. 사이드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시 도시 여기는 도시라는 꾸밈음이에요. 시 라샵 시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우리가 이제 라샵 누르는 우리 사이드 라샵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이 거기 위에 가운데 거가 도키인데 시를 누르고 도키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따란 따란 가운데 거 꾸밈을 따란 이렇게 치시면 시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따리라란 따리라란 라샵시 도시라 라샵시 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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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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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라 도시라 라샵시 도시라 라샵시 도시라 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옆에 사이드 키를 쓰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했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럼 바로 불면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한마디에 아 여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 한마디씩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마디씩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빠라다라 따라라 따다다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요기를 연습을 해주시고 미도 따리라라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 요렇게 느낌이 나도록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꾸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뒤에 두 번째 마디도 두 번째 줄도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C 부르시면 되고요.
네 박자.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밈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나머지 부분. 자,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애드립 없는 멜로디를 넣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별표를 참았습니다. 자, 여기 꾸밈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솔샵 빠람 앞에와 같습니다. 앞에는 꾸밈음에만 성행을 해주시고 뒤에 실음엔 성행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빠라이아이 여기 같은 경우도 탕경하지 않고 그냥 이음줄이 있다 생각하고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솔샬라시라시 여기도 라시 여기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뒤에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레샵 레샵미 요 레샵미 빠람 빠람 여기 도시 그도 위에 키가 이제 레샵 키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이두 개, 이 다섯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사용 많이 안 했던 포지션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출상 맞게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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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밈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애드립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못해도 20번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파미파미 도시 이거예요. 그럼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 랍 라파미레미 미파미파미도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박자를 해드릴게요. 삐둘 요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으따리라리라라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얘가 없어도 됩니다. 미 이렇게 연주를 해도 되는 건데 미 따리라 따리라리라리라 미파미파미도시 미파미파미도시 요 정도 템포거든요. 미파미파미도시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넣어서 한다면 미파미파미도시 이렇게 입으로 내가 개명창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그렇게 돼요. 다시 한 번만 미둘 미파미파미도시 여기 부분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꾸밈은 동그라미 먼저 하시고요. 이게 기본 연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절대 이 부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가 몇 번? 10번 연습을 하시고 요 꾸밈은 레샵 두 분도 꾸밈은 빠람 빠람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솔샵 아까 레샵 여기서 충분히 공부했다면 여기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밈음에만 성행을 하셔서 솔샵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다 반복적이어 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라샵키 사이드 키 사이드 키를 쓰시면 돼요. 여기 옆에 사이드 맨 밑에 거 라샵키를 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 옆에 이렇게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게 있잖아요. 요 가운데 거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띠라라라 따라라라 좀더 철썽맞게 따라라라 이렇게 더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 꾸밈이 여기 어디 있구나. 여기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레샵.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확실히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그냥 파솔라미파 파솔라미파 요거 같은 경우는 파솔파 파솔파 요것만 먼저 첫 번째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 요만큼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십니다. 파솔파미파 파솔파미파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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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을 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 따라라라라 확실하게 빠따띠 따라다 띠 따라다 여기 부분에서 여기는 확실히 꾸밈음이라는 느낌이 되려면 더 짧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빠라라라라 따뜨그다라 따뜨그다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봤던 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1편. 이고요. 2편에서는 여기 뒤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파랗게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